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내신 유월절에 성전으로 가셨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가축시장과 같았습니다. 쩔렁거리는 동전과 노안은쟁 소리에 뒤섞여 흥장하는 날카로운 소리, 가축들이 우는 소리, 양들과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여 경배자들은 방해를 받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들려오는 소동 소리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한 모습을 보이신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듣게 되실까요? 우리 속은 성전이라기보다 생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장사터와 같지 않을까요? 쩔렁거리는 동정 소리와 손해보지 않으려는 언쟁 소리, 남들과 비교하고 앞서가려는 날카로운 소리들이 우리 인생들에서 들리진 않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